나 지금 이걸 적은 거, 이거 이름을 보고 있죠. 생년월일도 보고 이렇게 적었지만, 엄마를 이렇게 계속 어디 내안 봤어요? 아니요, 처음인데. 내 처음 봤어요? 그럼요. 근데 유튜브에 저는 보고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친숙하지? 친숙하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냥 뭐 친숙해갖고 나쁜 건 없겠지. 그러니까요. 집에 아저씨가 있어요? 네. 그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아저씨하고? 어쩔 수 없이 살죠. 만났으니까. 에?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사는 게더 나은 것 같은데? 혼자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어떻게 발버둥을 쳤는데? 거죠. 뭐 따로 살자고. 네. 예, 이혼하자고 해도 안 하고. 네. 따로 살자고 해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새끼 때문에 살은 거죠. 새끼 때문에. 그 아저씨 성씨가 뭐죠? 문. 몇 살이에요? 나이만. 74살이요. 74살? 네. 어쩔 수 없이 산다지만은, 예. 저는 우리 엄마를 봤을 때, 엄마 뭐 나이도 있고, 뭐, 어떻게 살아갈까, 뭘 하고 살아갈까, 이것보다는요, 엄마한테 뭐 건강 쪽으로라든지 무슨 안 좋은 뭐 그런 게 보여서 뭐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게 아니라, 가정 쪽으로는 안 좋은 기운이 많이 느껴져요. 그 가정 쪽으로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게, 자식하고 부모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배우자하고의 문제라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끼 때문에 살았다고. 지금이라도 이혼할 마음은 없네요. 제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아저씨가 이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살면 엄마 지금 현재가 그냥 계속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똑같아요, 사는 게. 저도 알아요. 예, 큰 근데 변화가 없다. 그 우리 집 꼴통이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어차피 뭐. 그 오늘 이유가 뭔데요? 그좀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수 있을까?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법을 제가 소심해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그냥 법에까지 안 가고 저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엄마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을 안 들어요. 이혼이라는 거를 아저씨가 안 해준다고 했지만 두 사람 간에 이렇게 등을 돌리고 이혼을 할수 있는 거는 아버지 입이 아니라 엄마 입이 더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하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이 인연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문제지. 이 아저씨가 안 해준다고 해서 엄마가 이혼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말 뜻은요. 엄마 사주를 보면 어떻게 보면 문씨 이 사람이 잘못이라기보다는요. 뭐, 물론 지금 결과물은 아저씨한테 불만이라든지 무슨 상황이 있어서 사니 못 사니 이런 문제이겠지만 사주상에 태어난 사주를 봤을 때는 우리 엄마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엄마가 천생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주 자체에 그렇게 엄마가 노년에 남편을 끼고 같이 가는 사주가 아니에요. 노년에는 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 집에 살아도 뭐 그냥 남남처럼 살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그냥 오래. 노년에는. 지금 그냥 그렇게 그냥 그뭐 이혼까지 뭐 법적으로까지 뭘 하기가 그거 하시면 그냥 뭐 지금 이렇게 사실 수밖에 없죠. 제가 그냥 어떨 때는 막 사정을 해도 예. 안 한다 그래요. 엄마 지금 하는 일은 있어요? 백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엄마가 뭘 하는 게 뭘, 내가 뭘 하고 먹고 살까요? 뭐 어떻게 살까요?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나와요. 엄마 왜 일적으로부터 밖에 상업 영업 문이 다 닫혔거든요.
내 장사 했어도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어디 취업도 안 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 나이에 엄마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이 나이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장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엄마는 일적으로는 다 닫혀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여기 정을 보러 왔다. 근데 제한테 느껴지는 거는 부부간의 문제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왔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자, 어떻게 하는 거는 나는 법적으로라도 해라고 엄마 이혼 이 두 사람의 이혼은 엄마 입에밖에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엄마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나가야 되고 합의를 안 해주면 법적으로 가서라도 이혼을 하면 연을 끊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해도 사정 매달려도 문신은 안 해줄 거예요. 네, 안 해줘.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겠죠. 엄마가 무당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여기 뭔 답을 얻으러 왔어요?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 뭐 어떻게? 본인이 앞으로 죽는 날까지 똑같다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사는 현재 처지, 모습, 심정, 감정 모든 게 죽는 그날까지 똑같다는 거. 두 사람 간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 인연이 끝날 것 같은데? 내가 죽어야 인연이 끝날 것 같죠? 아니 본인이 죽는 게 아니라 아저씨가 죽든 엄마가 죽든 두 사람 간이 나중에 명이 다해서 죽어야지 먼저 한 분이 돌아가셔야지 이 인연이 끝나지 않겠나 싶은데요. 진짜 악연이네요 두 사람. 예. 네. 결과물이 지금 엄마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처녀 총각으로 가가지고 제가 두 사람 결혼하려고 궁합 본다면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반강제로 시집을 보냈거든요. 네. 저는 시집 자체를 가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혼자 사는 게 제일 낫죠, 엄마 같은 사람은. 네. 아무튼 저는 그래 보입니다. 두 사람 간에는 네. 문서를, 그러니까 문서라는 건 간제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잡아야지만 이 인연이 끊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말로서 우리가 합의 이혼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는 엄마가 아무리 매달리고 해도 끊어지진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더 힘들어질까요? 뭐 힘들고 안 힘들고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그냥 지금이 나중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힘들잖아요. 예. 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거든요. 어디 몸이 안 좋은데요? 그냥 큰 질병 있어요? 아, 질병은 없는데. 그러니까요. 맨날 그냥 꿈도 이상한 뭐 기억도 못하는 꿈만 꾸이고. 네. 멍하니 얘가 어지럽고 막 그냥 막 그래요. 오래 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엄마. 아니 오래 사는 거 그걸 오래 안 살고 싶어요, 솔직히. 네. 그런데 오래 명은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안 삽니까? 근데 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사는 게. 큰 병은 없는데 이게 일상생활 하는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 네. 그렇게 지금 몸이 힘들다는 말은 안 해요. 그래요. 네. 모든 병은요, 내가 큰 질병, 암이라든지 큰 병, 수술을 해야 되고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병 안에 있는 이상 모든 병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본인 자체가 내가 누울 자리 터에서부터 마음이 편치가 않다 보니까 몸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엄마는 사주에 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오늘도 오전에 그냥 계속 멍하니 막 어지럽고 막 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마음이 편치가.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지금 귀신이 씌여 있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네? 저희 큰 아들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둘째를 출산할 건데. 네. 그 아기가 괜찮은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출산한 아기가 괜찮을지 봐주려는 게 무슨 말이죠, 엄마? 아기를 곧 출산할 건데 네. 그 아기가 뭐 정상적으로 태어날지 언제 출산하는데요? 3월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자 이름은 뭐예요? 며느리 이름?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예. 몇 살이에요? 28살이요.
몇월생이에요? 27살인가? 아, 8살인가? 몇월생이에요? 7월... 아, 깜빡깜빡해 적어가고 한데. 7월 7일이요. 그게 뭐 잘못된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잘못되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인연을 끊지 못하면 노년의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니까 뭐 지금 한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사신다며요. 예, 예. 마음 편안하게 먹으세요.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 하루를 살아도 저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은 엄마가 예. 내가 뭐 소송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식으로 이혼을 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안의 아저씨는 이때 내 스스로가 마음을 잡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셔야겠죠. 근데 그냥 한 집에 살아도 남남처럼 사는데 그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해도 네. 안 되더라고요. 네. 쉽게. 남남처럼 사는데 와 안 되는데. 한 집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지. 그럼 어디 뭐 사지 멀쩡한데 왔다 갔다 하죠. 뭐죠 뭐 막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엄마. 그러니까요. 예. 숨소리도 듣기 싫은데 웃자면 좀. 아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마. 엄마가 그 연을 그런 식으로는 못 끊으면 안 끊어지니까 그렇게 안 끊으면은 또 엄마가 지금 현재 그렇게 또 사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뭐 이혼을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까요? 모든 것이 괜찮은 게 뭐가 괜찮은데 엄마 마음 편안하면 다 되는 거지. 예, 그럼 엄마가 이혼한다고 해서 내가 장사를 예. 할 수가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노년에 그냥 내가 쪽방에서 자더라도 두 다리 두 팔 쭉 뻗고 마음 편안하게 지낸다는 거죠. 그거예요. 질병은 본인 질병으로 인해서 뭐가 나쁘고 이런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지금 운전을 하는데 그게 제가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차로 갖고 노가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취직 어디에 그냥 취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저렇게 차 갖고 다니는 게 괜찮은지 참 불안해요. 그것도. 자식 때문에 엄마가 크게 놀랄 일은 없다는 거 보니까 큰 예. 사고수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예.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세요, 엄마. 네? 마음이 편안하게가 안 돼요. 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뭐 이왕 좀 이제 늦었다 봐야 안 되겠나, 엄마. 이제는. 예. 그냥 뭐 이 속에서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먹고 사시면 된다. 아시겠죠? 근데 저희 친정 엄마가 연세가 되게 많은데 제가 모셔야 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거든요. 아니요. 안 모십니다. 그래요? 네. 제가 맏이라서. 아니, 같이 사는 거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앞으로 뭐 특별히 안 좋은 거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없어요. 가만 집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집에 가만히 있어도 안 좋을 수도 있죠. 건강은 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 근데 왜 이래 맨날 그냥 비실비실 할까요? 비실비실요? 예. 비실비실한데 오늘 저 점사는 어째 보러 왔어요? 그 비실비실해서 그래 왜 그런가 싶어서 예? 그거 알고 싶어서 왔지. 비실비실 하는 거는 엄마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네. 내 육체로서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큰 질병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참 답답하시네, 엄마.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라고 했어요? 예. 예? 예.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엄마 보고 살아라 했어요? 아니, 안 헤어지려면, 예? 안 헤어지려면. 그러니까, 안 헤어지면 이렇게 똑같다고요. 지금이 죽는 그날까지 사는 게 똑같다고요, 엄마. 엄마 일하지도 못하고, 줄하지도 못하고, 뭐, 선택도 안 할 거고, 이럴 건데, 뭐, 더 이상 뭐, 무슨 말이 나와요, 엄마. 맞죠?